와 히트! 와! 와! 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구르트 병을 이용해서 우리가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요구르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재밌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하나씩 연결을 해서 제가 요구르트 낚싯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낚싯대 초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한 1m 한 40 정도 되는 낚싯대고요. 여기 뒤에는 저희가 손잡이로 쓸 거고 이렇게 아마 사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슉! 오! 여러분들 철로 가이드링 만들었는데 요게 잘 링이 일자로 돼야 되거든요. 잘 맞나요? 어때요? 전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괜찮죠?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요구르트병 낚싯대가 완성이 다 됐어요. 여기 릴만 이제 해주면 되는데 릴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러버덕으로 찌를 만들어서 블루길을 잡아봤는데 요번에는 블루길이부터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길 잡고 베스 한번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루길이 녀석부터 가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올 곳이 왔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러버덕으로 블루길을 잡아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요구르트 낚싯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거? 딱 각 보이는 거? 딱 일자로 딱 맞췄죠? 그리고 여기에 딱 실이 있을 가이드리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걸로 블루길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블루길이를 성공하죠? 그럼 다음엔 베스를 잡을 거고요. 베스도 성공을 하죠? 그럼 제가 다음에 잉어, 붕어, 향어 더 큰 녀석, 힘 센 녀석 낚싯대 부러질 때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게요. 자 합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저번에 우리가 블루길이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 러버덕으로. 이게 다 우리 구독자님 덕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자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이 깼나? 저번에 우리 몇 개 깼지? 저번에 세 개 깼지. 자 오늘은 좀 나와야 될 텐데. 자 이번에도 우리가 블루길이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약간 의문점이고요. 약간 지금 세계 정상회담하는 약간 G2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긴장됩니다. 가봅시다. 날아가긴 할까? 라는 의심도 돼요. 자, 갑니다. 날립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날립니다. 진짜 날려요. 진짜 살살. 살살. 낚싯대 풀어주는 거 아니야? 간다. 오. 날아가긴 했어. 뭐야? 거질 입질. 역시, 이 녀석들. 만만치 않은 상대. 제발 거짓 입질 난 알아 너네들 거짓 입질 하고 있는 거 자 기다려 자 세이 와 잡았어 씨. 와 씨. 요구르트 낚싯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낚싯대 아닙니다. 이야 이거 봐요. 야 이거 요구르트로 이게 잡힌다고? 요구르트 낚싯대로? 야 근데 이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부러지진 않았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감동도 못 잡겠어. 한 번 더 잡아볼게요. 한 번 더. 다시 던집니다.
물고기 꺼내는 것보다 던지는 게 더 위험한 것 같아. 키스는 좋았어? 좋았어? 오, 싸웠어. 야, 이 바로 앞에서. 아, 이게 후킹이잖아. 아, 깨달았다. 이리팀 깨달았어요. 이 요구르트의 심한 단점. 후킹이 안 돼. 후킹이 안 돼요. 분명히 빠르게 들어가는데 후킹이 안 된단 말이야. 오, 잡았다. 또 잡았어. 와. 우와. 봤죠? 요구르트 낚싯대 이렇게 실용적입니다. 어떻게 후킹하는지 알았어요. 이제 약간 살짝 땡긴 다음에 감으면서 후킹을 해야 되네. 그래야 잡히네. 야, 야 이거 베스도 되겠는데? 블루 길이 봐,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와, 거의 검도 선수 같지 않습니까? 거의 검도하는 느낌이야. 한다. 와, 히트!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요구르트 낚싯대. 요구르트 병 낚싯대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블루기를 잡아봤는데, 아, 낚싯대 아주 튼튼합니다. 이 정도면은 베스까지 도전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베스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